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차에 고기 가지러 왔습니다. 저 어머니 배에서. 여차 진짜 동네 안까지 내려오는 거는 오랜만에 내려오네. 예, 가구를 가져갈게. 여차는 요 지금 방파제가 소실돼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통화를 할게. 예, 예. 아, 오늘 날 좋네. 아, 요 나무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줄로 맞춰서 딱 이렇게 하네. 이게 미역 한 단이 요 한 나무씩 한 나무씩 해갖고 열 나무 들어가면 한 단입니까? 이거 예, 서른 아치가 서른 개라. 여기 서른 개 들어가면 한 단입니까? 예. 아, 서른 개 들어가면 한 단이나. 자, 방금 여차 다녀왔습니다. 감성돔이 전체적으로 씨알이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 토요일, 요일 한번 팔아보고, 고기가 상당히 어제 제가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전체적인 이렇게 육질 상태를 보고 괜찮으면 또 배 낚아오는 거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받아서 팔고, 고기가 전체적으로, 살이 좀 이제 물러진다 그런 느낌이 들면 안 팔고, 이번 주말 지나고 나서 일요일 저녁쯤에 제가 한번 공지를 한번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팔아볼게요. 어디 갔나, 마누? 나? 커피 한잔 타라.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집에서 눈 자는 줄 안다. 장사를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장사 준비 같은 거는 똑같은데, 청소해야 되지, 반찬해야 되지, 채소 준비해야 되지. 어쩌면 그냥 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 그제 신고 같은 운동 아이가? 맞습니다. 아이고, 나름 설정차시긴 하지만 평소 때 안 하는 걸 갖다가 내가 거짓말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장사를 하든 안 하든 똑같습니다. 제가 입질의 추억님 그 유튜브도 자주 보는데, 옛날 블로그부터 계속 봐왔는데, 어젠가 멍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일본에서 수입되는 멍게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멍게가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는 생산이 안 됩니다. 이제 지금쯤 출하가 보통 이제 활발하게 될 시점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작죠. 수요가 작기 때문에 멍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하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에서도 저쪽에 그 현협회 선장님께서 쌍금 마을에 가셔가지고 행님 친구분이 그 멍게 양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출하하기 위해서 출하를 이제 조금씩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 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출하하다가 이렇게 선별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잔잔한 번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잔잔한 번개들 이제 요거는 양식 번개고 요거는 자연산 번개입니다. 딱 보시면 확인하게 이제 차이가 나죠. 이제 요런 번개 좀 씨알이 작은 번개들은 바다에 이제 그냥 버리기 그렇으니까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좀 갈라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그냥 돈을 특별하게 안 주고 그냥 얻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기본 안주로 쓰라고 조금씩 갖다 주시고는 하시는데, 그 겨울철에는 웬만하면 이제 그 저희가 수산시장이나 시내에 파는 번개들은 입질의 추억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산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수입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수입산이 뭐 예를 들어서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또 들어오겠지만 거의 전량이 일본산 수입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우리가 항상 일본에 대해서 이제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누구나 다 끔찍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멍게를 일본산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파는 데가 시장 같은 데 가봐도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하는 건지 아닌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멍게가 들어오는데 시장에 가보면 일본산 멍게가 없어. 다 국내산이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끔찍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없으면 안 쓰잖아요. 없으면 안 쓰고 또 해녀대 선장님께서 조금 가져오면 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는 좀 확실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아쉬워요. 결국은 내 자랑이 됐네. 죄송합니다. 고기가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다 보니까 1kg가 딱 정량이 나가는 게 힘들죠. 1kg가 조금 안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따라보겠습니다. 딱 1kg네요. 딱 1kg. 1kg인데 느낌상 약간 한 1kg보다 10g, 20g 모자라는 듯한 느낌이. 아,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1kg인데 이제 이게 전자저울이 아니라서 접시저울이라서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면 딱 1kg인데 제 느낌에는 한 10g이나 20g 정도 모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또 아침 마술거리 최소님이니까 또다시 작은 거 한 마리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1kg 오니까 막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락 그대로. 자, 이제 다음은 4시에 가지러 오실 손님 거 1kg 하나, 1.5kg 하나, 2kg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잡아보겠습니다. 아, 딱 고기 실하다. 가만있어. 오늘 싸면서 그냥 보여줄게. 아, 어이구. 얼굴 이렇게. 아, 니는 먼저 가자. 뭐 2kg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찔러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큰 거니까. 고기 좋다. 살찝니다. 한 50cm 될 것 같은데. 봅시다. 도마 길이가 40cm니까 이따 물고.
딱 이렇게 하면 됐죠. 자가 어디? 자, 쫙 펴라. 허리를. 자, 이거 보시면 10cm가 넘어가죠. 50, 한 1cm 정도 되는 거. 무게를 한번 타라고. 아유, 2kg 나갈 것 같은데. 아이고, 아, 큰일 났는데. 2.5kg.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저희 처형이 가져갈 거라서 2.5kg 해가지고 돈 더 받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2.5kg짜리 하나. 아, 고기 진짜 좋다. 그래서 우리가 썰어 먹어야 되는데. 너무 끝을 잘라놔. 피가 안 나오죠? 피가 안 나옵니다. 너무 끝을 잘라서. 이렇게 잘라야 피가 나온다. 그렇죠? 너무 끝을 자르면 혈관 쪽이 안 잘려가지고 피가 안 나옵니다. 이 잠깐 여기 있어. 그 다음에는 1.5kg 정도 되는 거. 1.5kg 안 돼도 됩니다. 조금 작아도 되고, 커도 되죠. 아, 양의 말씀을 미리 드려놨어요. 자, 무게 달아보겠습니다. 요거는 1.6kg 조금, 1.6kg 정도 되는데, 그냥 1.5kg 가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에서 저희 집에 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 거예요. 달아볼게요. 1kg 300, 1kg 300 가격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둡나? 위에 등이 나가가지고. 일단은 급한 걸 좀 하고, 등을 갈도록 할게요. 1kg 300. 1kg 300 좀 더 되는데, 1kg 300만 받아. 살찌다. 1kg 300이라 했는데. 아니, 나가가지고. 아니다, 영상에 찍은 게 나온다. 1kg 300이다. 1kg 300 좀 되던데. 당신은 1kg 반? 그분한테 전화를 해갖고는 뭐라 했는데. 당신이 나가면서 1kg 200이라 했나 그러던데. 그럼 1kg 200만 받아라. 됐다. 전화가 와가지고, 바깥에서 계속 전화 받는다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냥 뭐 집에 있습니다. 장사 안 하는데. 예. 예, 아, 그, 혹시라도 뭐 포장에 갈 사람들만 좀 해주고, 집에서는 아예 뭐 문을 안 냅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면사무소 민원계장님. 아니, 아는 분이 망상 등산을 왔는데, 횟집 소개해 주기라고 전화를 했네, 형님. 바깥에서도 고기 손질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니까 옆에서 또 홍진행 와서 이야기하지. 옆에 선장님. 바깥에 영상을 하는데 고기 뜨는 것만 구해주고, 뒤에 거는 못 쓰겠다. 그래도 처음에 내가 1kg, 1.5kg, 2kg 잡는다고 했는데, 처형 가져갈 거 2.5kg 하고, 무게 다는 거는 쓰겠고, 그 뒤부터는 아이고만 영상을 못 쓰겠다. 고현 손님 1kg 반이가. 어느 거? 고현 손님. 1.5kg. 자, 요게 1.5kg짜리 4시 20분 손님, 고현 손님 거다. 헷갈리면 안 돼. 박스에다가 처음부터 딱 쓰라, 위에다가. 아니야, 저거 4시, 4시 20분, 5시, 5시 반 그렇다. 박스. 그러니까 안 헷갈리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접시하고 1.3kg, 1.5kg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살 양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율 잘 나올 때 한 40%를 따지면 고기 무게 200g 차이니까 한 7, 80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7, 80g이면 회 피스로 한 10피스 정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10피스는 좀 더 되겠다. 한 피스에 한 5g, 6g 정도 되니까 한 12피스 정도 그 정도 12피스, 13피스 그래서 택배 기사님 요즘은 그래 타이라바가 대세다. 타이라바 낚시하러 억수로 많이 다닌다. 그래, 어제 내가 그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다. 이가 감성동 다음 주까지 일단 매입은 하고 너무 많은 양은 매입은 안 하고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알이 너무 커져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고기들 제가 딱 보고 배를 만져보고 아 이거는 좀 별로다 싶은 것들은 아이고 이 자꾸 멀리 가노 한쪽으로 제껴가지고 그냥 우리가 썰어 먹겠습니다. 우리가 썰어 먹고 손님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알이 그렇게 안 큰 것들 그런 것들만 해서 팔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큰 돈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 하겠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이제 내 다 먹는 거지. 돌아보니까 도다리도 서비스를 주고 도시락도 한 개 나가고 이러면 한 3,000원 더 받아야 되겠다. 제가 우리 처형이 가져가는 거니까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 하다. 자, 요렇게 끄고, 빨리 가시면. 여보세요. 아직 안 잡았습니다. 지금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기름짜리를 위해. 알겠습니다. 예. 고기 잡으려고 딱 나왔더만은 1.5kg에서 2kg를 올렸다. 야, 다섯이 손님, 1620인가? 2kg로. 2kg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걸 하나 골라왔습니다. 한번 무게를 따라볼게요. 가만히 있으라고. 드럼치는 줄 알았지? 얼마나 부둥거리는 거. 아이고. 자, 이 키로가 될통 말통 하겠는데, 기다려보시죠. 2.1kg, 2kg 딱 받으면 되겠죠. 해물안주 잡는 동안에 피가 빠지게 잠시 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이구, 이때가 일하고 있나. 요게 2100g이었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피가 좀 빠졌는데 무게가 얼마나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2100g, 아까는 2100g 좀 넘어갔는데 2100g 조금 못하네요. 이제 피가 좀 빠져놓으니까. 2100g인데, 그러고 보니까 요 며칠 동안 제가 그 수율을 안 재봤죠. 2100g을 분모로 잡고 요 수율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저녁에도 또 예약이 있는데, 아이고.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영상을 어떻게 올려야 되나
맨날 똑같은 감성도만 올리면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머리가 좀 복잡한데. 딱 요거 수율 올리는 것까지만 하고, 영상 접도록 할게요. 요거.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아따 비늘도 많이도 나온다. 손질을 하고 뼈를 만져보니까 뼈가 이렇게 뭐 안에 내장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알이나 정소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안 들어있겠습니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알이 들어있구나. 알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알이 들어있으니까 수율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보통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돔 종류, 참돔, 그리고 뭐 돌돔, 그 다음에 감성돔, 그리고 농어, 이런 방추형으로 생긴 고기들은 평균적인 수율이 한 38%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특별하게 살이 찌고 하는 것들은 한 40%가 육박하는 그런 고기들도 많죠. 상당히 살이 찐 고기들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알이 들어갔기 때문에 40%는 나올 수가 없는 수율이고, 제가 봤을 때는 잘 나오면 한 7, 8, 조금 안 나오면 30, 한 5, 6, 이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요거는, 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게 이제 제가, 지난 겨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감성돔 영상을 보시면 40% 이렇게 육박하는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오늘은 어떤지.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정확한 데이터가 되니까, 물론 한 마리를 보여드린다고 해서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잡은 걸 전부 다 이렇게 수위를 따라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일이 또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 했네요. 요거는 들어가서 한번 수율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눈이 왜 이렇게 나왔노? 눈이 또 어떻게 나왔네. 자,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성돔 2100g. 야, 감시 봐봐. 눈이 또 어떻게 나왔다. 자, 현재 시간은 4시 40분인데, 이분들 5시 오면 해드려야 되고, 또 6시에 또 하나 해드려야 되고, 7시에 하나 해드려야 되고,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수율만 한번 따라 볼게요. 감성도 뭐, 알이 생겨가지고 시즌이 끝나간다, 어쩐다, 말을 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수율을 측정해 보면 딱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내가 왜 못 했을까? 전성기 때보다는 확실히 수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고기를, 아유, 등대기가 뻐근해. 담이 올라간다. 계속 고기를 밑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 진짜로 담이 올라가네. 아, 갑자기 왜 이랬지, 몸이. 자, 일단 한번 해볼게. 자세가 이게 계속 구부정한 자세로 있으니까 지금 몇 시간째 일하고 있노? 무리가 간다. 시간을 세야 되나? 그래,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 당신도 그 말 알지? 조금 머리가 고무고 살만하면 빛난다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렇다. 돈 관리 잘 해야 되는데. 그냥 수율을 재는 거니까 요런 부분까지 다 떼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율을 제대로 볼게요. 이게 이제 알이 있어가지고 벌써 이제 한 100g을 전체 무게에서 한 50g, 100g을 벌써 묶고 들어가잖아요, 분모가. 제 생각에는 수율이 떨어져도 뭐 한 5% 이렇게 뭐 뚝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해봐야 한 3% 내외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정도 감성돔이 이제 제일 전성기 때 만약에 한 40%, 39%, 40%가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은 제 생각에 감이, 물론 1분 뒤에 따라 볼 거기 때문에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예상을 해보자면, 당신은 몇 프로? 예상을 한번 해봐라. 그 알 나온 거 보고.
요 가마살 이런 부분은 안 포함 안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원래 안 했으니까. 몇 프로 나올 것 같아? 아이고 저 좀 줄죠. 내 생각에 38%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6%, 37%. 제 전성기 때가 40%, 평균이 한 38%라고 친다면, 제 생각에는 한 36%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kg면, 720g. 2100이니까, 720g에 30g. 한 750g. 750g에서 한 700, 800g 사이. 자, 전화 좀 잠깐 받고, 전화가 안 끊기지나. 750g에서, 800g이면 40%가 조금 안 되죠. 750g은 나올 것 같고, 800g은 확실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자, 0점을 잡고, 따라 보겠습니다. 760g. 아, 근데 820g인데. 아, 고기가, 이거는 알이, 나 금방 알 어디 갔노? 아, 옆에 있나? 아, 제가 바깥에서 알을 보여드렸죠. 알이 있는데도 이렇게 수준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820g. 820g 나누기 몇 퍼센트? 빅스비를 불러봅시다. 하이 빅스비. 820 나누기 2100. 39%. 아, 아이고, 사람들이 조작을 하겠다. 집 보고 살찐 것만 수준을 대본다고 오해를 할 것 같은데. 뭐 어차피 끝이 아니니까 내일 또 판매되는 게 있으면 내일 또 한번 따라 보도록 하고 나중에 또 저녁에 판매할 게 있으면 따라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 820g이면 그 수율이 39%, 40%면 엄청나게 훌륭하게 나온 거죠. 자, 15분 남았다. 썰어서 빨리 포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대로 가는 기가? 응? 그대로 갔나? 응. 어? 나에게 통곡이야, 총. 어? 뭔데 그거는? 언니가 통닭 사줬어. 아이고. 아 저녁에 우산개 먹기로 안 했나? 우산개 먹어. 아주 좋아. 나 갑자기 뼈가 고팠거든. 나도 좀 허기가 진다. 아이고 좀 시 감소를 해야 되겠다. 아. 너무 바쁘네. 언니 이제 국회 녹화됐다. 잘했다. 아이씨 망할. 회전 불 뭐 계단 올라가갖고 한 번만 스위치만 매기 올리면 끝나는데. 자 요렇게 완성. 뚜껑이 없노? 정리하고 좀 쉬자. 그래 봐야 바로 딱 6시까지 해야 되네. 묵고 창문에 왜 이렇게 깊이 밖에 있노? 주방에 계속 물 끓이니까. 주방에 계속 물 끓이니까 그랬나. 자 정리해라. 정리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아유 등대리가 뻔하다.